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대비 약65% 빠진 주식으로,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과 미래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게 나왔으며, 원래 고평가했던 엔비디아는 더 고평가가 되어 재평단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확률에 8월 27일 이러한 영상과 함께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수익으로 저는 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러한 텔레그램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러한 원유 기업들과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다양한 우량주들에 대한 리서치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매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장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제가 10년 국채금리인 3.89%보다 덜 매력적이 되어버린 엔비디아를 전부 다 매도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성이라던가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며, 게이밍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관점에서 바라봐도 시장 점유율에서 1등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기업은 다 좋은데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 그때 당시에 보여주었던 엔비디아의 48이라는 PE 멀티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인 31.35 또한 연평균 성장률 25에 비하면은 여전히 고평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이 25.11인 85달러까지 주가가 하락해준다면은 엔비디아와 같은 좋은 기업을 잡아채가기에 너무 좋은 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러한 평단까지 온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만약 정말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원하신다면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가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잡아나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평가가 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bearish였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 실적이 개선될 만한 이슈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슈는 바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 규제입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2013년 3월 이후로는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A1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GPU인 하퍼 아키텍처 기반의 H100 칩은 2013년 9월 이후로는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이 차트는 2012년 4분까지의 예측치인데요. 참고로 2013년 fiscal quarter 4분기는 2012년 4분기를 말하는 것이고, 2013년 fiscal quarter 3분기는 2012년 3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란색은 규제가 있을 때의 매출액이고, 주황색은 규제가 없을 때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파란색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계속 규제가 적용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이 주황색은 적어도 2012년 4분까지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액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칩 규제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더 나왔고, 2013년 3월 이전까지는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A1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고요. 새로운 GPU인 하퍼 아키텍처 기반의 H100 칩은 2013년 9월 이전까지는 수출할 수가 있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그러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재고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달 후인 11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 다음 실적인 4분기의 실적, 그리고 또 이어 2013년 1분기의 실적은 중국의 이러한 GPU 사재기로 인해서 잘하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전부는 아닙니다. 게이밍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매출액이며,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으로 게이밍의 매출액이 큰 타격을 입을 예정입니다만,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대폭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이후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을 대상으로 GPU를 팔기가 어려워진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3년 9월달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재라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 공격을 규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제재를 가했고 에너지 또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다방면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재된 천연가스와 원유를 유럽으로 수출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로 저렴하게 수출하여 돈을 벌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과거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제법 바뀌면서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제재 외에도 사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터리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확정이 되었으며 소프트 랜딩이라고 했다가 하드 랜딩이라고 했다가 말을 여러 번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적어도 저희 투자자들이 알수 있는 것은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관련 실적은 2022년 4분기 혹은 2023년 1분기까지는 잘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저도 알 수가 없으며 꾸준히 기업과 주변 정세를 관찰하면서 투자에 반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규제 외의 호재가 발생하여 미래 규제로 인한 피해를 상쇄시켜줄 만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저평가에 간다는 법 또한 없으며 저평가에 가기 전에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장투하신다면 이번 규제로 인해 실제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을지 말지를 생각하신 뒤에 투자에 적용하시어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저평가인 25PER 멀티플에 올 때까지 기다린 뒤에 투자할 수 있다면 더할 남이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금 WTI 유가는 며칠 동안 계속 상승해 나가다가 이제서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마쳤고 조정을 받는 이유라던가 제 대응 내역 또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둔 상태인데요. 이번 유가 하락에 대해 큰 걱정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오래간만에 조정받은 WTI 유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 또다시 수량을 늘려서 이번 겨울과 2023년을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비록 저평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규제에 따른 중국 사재기로 인해서 의외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좀 회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점은 실적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